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걷고 움직이고 보고 듣는 모든 활동에는 힘, 즉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몸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몸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힘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력이 있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에는 무엇이 주어져야 힘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거대한 영적 능력의 저장소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영혼에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임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새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능력을 숨겨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찾는 삶,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하는 사역이나 봉사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혹은 교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능력의 싸움터인데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늘 부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흥하는 것, 즉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흥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수적인 성장, 수적인 증가를 그냥 부흥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다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부흥은 더 크고 심오하며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부흥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을 때 거기서는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이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죄인은 회개하여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시들어간 심령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침체된 영혼이 힘을 얻어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적 부흥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부흥이란 말의 한자적 의미는 다시 붙자 흥할 흥자인데 다시 흥했다. 그럼 진짜 부흥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이미 흥한 체험이 있는 사람, 즉 이런 말은 없는데 초흥이 있는 사람이 부흥도 있지 아예 흥하지 못한 사람 부흥은 말할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옛날 기억처럼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부흥을 꿈꿔야 될 줄로 믿고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올 때의 원인이죠. 영혼 사랑의 열정이 살아나고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뿌리가 되어서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가지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열매로서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 어떤 곳에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흥의 역사는요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보세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말씀이 먼저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반대하던 자들조차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부흥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지요. 초대교회의 성장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점점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과 부흥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신도의 수가 한꺼번에 3천이 더했습니다. 자, 이 큰 변화 이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단어가 있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이니까 엄청난 수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마음이 찔린 자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충만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의 은혜 받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 구제하는 데 썼는데 그 구제에 혜택을 받은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문제였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였습니다. 사단마귀가 늘 이런 것으로 돈 문제로 경제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틈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사도들이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지요. 하나님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다가 들어온 헌금을 분배하고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속히 책임질 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중요한 영역 빠지면 안 될 핵심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람이 모여들 때 일이 많아지면서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헌금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정신 차리고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두 가지에 집중할 때에 시험은 속히 해결됐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절 이 배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늘 나의 삶 속에 함께합니까? 이 말씀의 충만을 경험함으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런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늘 함께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흥황했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임한 것과 성령 받은 것이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배경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와 이렉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지만 이때는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서 왔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이 유대 사회에 전해졌는데 그 전해질 때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은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과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할 때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바이러스와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일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 영이 일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것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그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사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랬듯 사람은요, 그곳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맛보았습니다. 아, 구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내 삶을 적시고 흘러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진리신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요,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이라 말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집회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시작하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적당히 살아왔던 삶이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들 그 자리 구름에 회개하고요. 자기 혼자 회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대부흥에서 참 그런 것이 뭐냐면 집회는 끝났어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 성도들이 앞에 한 사람씩 줄지어 나와갖고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면 모두가 박수치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영향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의 죄를 이랬는데 하면서 정말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죄악을 하나하나 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고 밤새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고 깨끗케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거짓이 드러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늘 들어와 죄악과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역사 부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면 우리 성경 속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늘 일어났어요. 성경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장 1절 3절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할 때에 입을 벌릴 때에 그 입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에스겔의 선포가 있을 때에 그 시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암울한 시대에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그가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준 걸 볼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만 그렇습니까? 계시를 보면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는 체험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 할 때에 갖다 먹으라 얘기했어요. 꿀같이 달았습니다. 정말 쓴 내용, 멸망과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걸 달게 먹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쓰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의 부흥이 먼저 체험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시대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인 엘리 제사장 때가 바로 그런 때였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때가 어둠의 때였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때였죠. 근데 이 어둠의 때 가능성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른 나이에게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정말로 가능성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가능성 없어 보이고 어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싶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핵심으로 중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과 노력,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두 달이나 까먹었어요. 다시 오픈하게 되면 우리 교사들 더 열심히 다해 섬겨줄 거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의 지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작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를 갖다 리모델링 할 때 우리 1층에 있는 교육실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두 달 동안 거의 문이 닫혀 있다시피 할 이때, 이때가 공사하기 제일 좋은 때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지가 아무리 나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주변에 주민들조차 안 찾아올 텐데 이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야 우리 찬양대가 공사할 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면 먼지를 아무리 치워도 그 먼지가 다 가시지가 않거든요. 야 찬양대실 또 이거 새로 꾸며줄 제일 좋은 때가 이때인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작은 좀 움직임을 좀 시작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4월, 5월까지는 활발한 활동 체계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아 이럴 때에 좀 필요한 것들 좀 뚝딱뚝 고치기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육자 직원들은요, 뭐 바닥에 뭐 코팅도 하고요, 문 페인트 칠도 하고요. 한 달 동안 일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참 전 나쁜 목사입니다. 맨날 일 시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도 해야 될 게 많아요. 모든 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찬양대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넓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해야 돼요. 옆으로 좀 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냥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되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였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팬데믹 가운데서 경제가 거의 대공황으로 최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의지할 때에 영혼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흥된다는 소식을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군세 문제, 정치 문제, 보건 문제, 방역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유럽 지역에 참 전염병이 심한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숨죽이며 눈물 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큰 위기를 닥치고 있는데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숨죽여 기도하며 부흥을 기대할 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최대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된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외국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이었네 라는 걸 막 사뭇 깨닫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작은 나라들, 미개발 국가들, 아직도 고생하는 나라들에게 전파해주는 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대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민족은 늘 번영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볼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할 때에 개인도 형통하고 나라도 번영하게 되었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온라인 예배니까 참 좋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집에서 편히 예배드리고. 네,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가수가 CD를 발매해도요, CD 듣는 것과 현장에 라이브 듣는 것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수준이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빨리 이제 이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비상시에는 온라인 수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은혜와 특권이 있거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 말씀 있는 자리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세계 곳곳으로 전하는 사명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 새로운 역사 시대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의 말씀과 말씀 가운데 임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